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허리를 다쳤다는 영상을 올린 이후에 정말 수많은 구독자분들, 수많은 시청자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수많은 댓글들 중에 정말 많이 달렸던 댓글 중에 하나가 정성근 교수님께서 쓰신 백년허리라는 책을 꼭 읽어보라는 것이었어요. 저도 유튜버다 보니까 당연히 정성근 교수님도 알고 있었고 백년허리라는 책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은 운동 관련 서적들을 많이 읽어봤었는데 항상 읽을 때마다 되게 실망스러웠던 경험이 되게 많았어요. 그냥 자극적인 표지, 그 다음에 뭐 자극적인 내용으로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속은 없는 책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운동 관련된 이야기들은 잘 안 사보고 영양이나 좀 약간 제너럴한 건강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많이 봤었는데 운동과 관련된 책은 잘 안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백년허리라는 책을 사면서도 뭐 특별할까? 별 기대감 없이 그냥 뭐 한번 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이 책을 사서 읽었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금 놀라울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이 5월 30일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 업로드 된 후로 며칠 안 지났는데 제 허리는 지금 별로 통증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원래 저번 영상에서 비교해보시면 제가 앉았다 일어나도 못한다 그랬죠? 지금 잘 움직이고 허리 앞으로도 잘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 스쿼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괜찮아.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더 굉장히 좋았던 거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정확하게 내가 허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내 허리를 관리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알게 돼서 그게 정말 너무 행운이었고 이런 책을 써주신 이 정성근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정말 전공서적 읽듯이 이렇게 막 필기해가면서 막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이 책을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제 이야기를 가미해서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백년 허리를 읽으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년 허리를 읽으면서 알게 된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허리에 통증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의 감정이 우울감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정말 많이 공감이 됐는데 저도 이제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아프게 허리가 아팠던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든 생각이 와, 나 이거 이러다가 평생 못 걸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울해졌고 내가 더 이상 운동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나아져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우울해졌는데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거는 당연한 감정인데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고 긍정적으로 앞으로 네가 어떻게 더 잘 치유에 집중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아,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 책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었죠. 이 책에서 제가 가장 크게 얻었던 거는 진짜 용기인 것 같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이 책에서부터 배운 것 같고 그 용기를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책에서는 정확하게 내가 왜 허리가 아픈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내려줄 수 있는 수많은 케이스들을 나열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 내 케이스는 이런 거구나. 그때의 치료법은 아, 이렇게 하면 되네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되게 많은 용기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년허리를 읽으면서 알게 된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허리가 아파서 가는 병원에서 해주는 물리치료는 대부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실비치료를 명목으로 10만원 넘는 치료들을 되게 많이 권유를 해요. 뭐 도수치료라든지 뭐 특수치료라든지 해서 뭐 글라스톤 이런 것도 해주시고 뭐 적외선 치료, 뭐 고주파 치료, 뭐 별의별 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료비를 많이 받는데 이게 사실은 허리에 통증을 줄여주는 그 굉장히 미묘한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책에서 말하기로는 요통의 93% 이상은 디스크 손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찢어진 디스크를 결국엔 아물게 해야지 이 찢어진 디스크 때문에 우리의 허리가 이제 이 디스크를 더 이상 못 찢어지게 하려고 뻣뻣해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허리를 인위적으로 풀어봤자 결국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 디스크를 결국에는 아물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허리가 뻣뻣해지는 거는
어쩌면 디스크를 낮게 하는 우리 몸의 기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물리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병원비를 조금 아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세 번째 알게 된게또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인데, 저는 예전부터 사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명을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척추관 협착증은 단순히 디스크 사이에 공간이 줄어든 것만 가지고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세요. 근데 그 정의가 조금 어려워서 영상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아무튼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아, 내 척추와 척추 사이에 공간이 줄어드니까 이거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수그리는 동작을 해주면 이 허리가 늘어나니까 시원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굴곡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허리를 오히려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게 훨씬 더 시원하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안 좋은 행위라고 이 책에서는 말해요. 왜냐면 척추관 협착증도 결국에는 이 디스크 손상 때문인데, 우리 몸에 있는 이 디스크는 앞쪽, 그러니까 배 쪽으로 찢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등 쪽으로 찢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몸을 숙이면 이 뒤쪽이 더 벌어져요. 뒤쪽이 벌어지면서 디스크가 더 벌어져 버리는 거죠. 우린 디스크가 계속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가 배인 상처를 점점 더 이렇게 손으로 인위적으로 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절대 몸을 숙이는 동작을 하면 안 되는데, 척추가 좁아졌으니까 마치 척추를 공간을 만들어주면 허리가 더 시원해지겠지라고 약간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정확한 그 병의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니까. 저도 사실은 예전에 한번 병원을 갔었는데, 그 병원에서 이 허리에 공간을 막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허리를 늘려주는 시술 같은 걸 하더라고요. 뭐 기계 같은 데 이렇게 매가지고. 근데 그걸 하고 허리가 오히려 더 훨씬 아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도 내 디스크가 아물어야 되는데 그 디스크가 찢어진 디스크를 오히려 더 벌려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확한 내가 원인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정말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네 번째 사실은, 디스크도 굉장히 유전자빨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디스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서 평생 디스크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굉장히 디스크가 민감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조금의 디스크 손상만 생겨도 굉장히 아프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아, 너는 디스크가 안 좋아서 허리가 아픈 거야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면 건강한 사람인데 디스크가 건강한데 만약에 둔감에 내가 민감성이 떨어져, 그러면 허리가 진짜 디스크가 터져도 안 아플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통증을 우리는 절대 평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허리가 안 아프다라고 해서 디스크가 건강하다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라고 해서 내 디스크가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잘못됐다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알게 된 거는, 웬만하면 디스크는 수술이 필요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점점 약해지거나 소변을 보는데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디스크는 웬만하면 수술을 하지 않는 걸더 추천하고, 탈출된 디스크는 스스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생명 구조체이고 탈출된 디스크 또한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술을 받을 필요는 없고, 정확하게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알면 결국엔 우리 몸은 자연 치유를 할수 있다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게 된 거는, 허리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디스크는 건강해질 수는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내 디스크 상태가 여기면 이것보다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할 수는 있는데 이 상태보다 위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이 상태에 유지하게끔 허리는 그냥 아껴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운동의 방향성을 제가 조금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운동은 그냥 몸을 건강하게 할 뿐이고 허리를 건강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고요. 앞으로도 그 말을 조금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총 이렇게 여섯 가지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사실은 이 책은 정말 방대하게 허리 통증에 관한 그 진단을 해석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일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이중이이책 지금
거의 한 250페이지쯤 되는데 250페이지 중에 한 뭐 한 5페이지 정도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케이스들을 대입해가지고 제가 느낀 것들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어떤 허리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면 좋고 어떤 건강한 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거 꼭 추천드리고 저는 오늘 다시 진단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은 1편이고 2편은 또 치료편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편을 또 읽고 제가 치료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 알람 설정 해주시면 다음 영상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으니까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